오. 뭐야? 아, 날짜가 지나면 저렇게 뜨는구나. 지금 31일로 바뀌었죠? 남아하게. 날짜가 바뀌면은 저렇게 넘어가나 봐요. 아, 지금 팔꿈치 아파 죽겠네. 아, 팔꿈치 부서지겠다. 아파 죽겠어. 아, 왜 의자가 부서지는 거야? 개빡치게. 아, 개빡치네. 아, 팔꿈치. 아, 팔꿈치로 진짜 방바닥에 엘보 찍었거든요. 엘보 드랍 했거든요. 아, 아파 죽겠네. 아, 쓰레기 같은 거 이거. 빨리 먹기 대 교체한다. 간발해. 이거다. 녹음했을 거 아니야. 말이다 발라뚱땡이 선수. 새로운 캐릭터 추가됐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도 왔네요. 안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땡겨버린 딸이구나. 많이 컸구나. 엄마 모르는 맛있는 야점을 가르쳐주마. 두보. 할아버지가 박식 할아버지. 남문진문 뭐든 말해라. 이야기가 긴 것이 가끔 상처이다. 오호. 제 팔꿈치 아파 죽겠네. 내 팔꿈치가 이렇게 아픈 적이 정말 오랜만이야. 이런 추억 그 게임이 깔리는 부금이 상당히 좋아요. 추억식당 이야기도 부금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축제 이야기도 상당히 부금이 깔리는 게 좋네요. 기린 안 나오나? 기린 또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까 진짜 의자. 생각할수록 빡친다. 이게 의자가 왜 이제 팔꿈치 진짜 멍든 것 같거든요. 와, 야, 진짜 멍든다. 1,000원은 이제 금방 모으네. 1,000원은 금방 모으네요. 1,000원 그냥 멍 하고 있으면 그냥 모이네. 이라쌰이 마세. 그냥 모아 봅시다. 한명한명한명 이렇게 하지 말고 모아서 기다려 보면은 조금 다른 그게 나오는 것 같아. 와, 진짜 근데 팔꿈치 부셔진 줄 알아. 팔꿈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팔꿈치 진짜 부서질 뻔했어요. 누가 진짜 찍는 줄 알았다니까? 땅바닥 개딴다나. 인간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뭐 시멘트 막 부수고 막벽빡 부서지는 거 있는데 개소리입니다 그거. 인간은 절대 시멘트를 부술 수 없어요 주먹으로. 그런 허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히 중학생 여러분, 당신들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니들은 그렇게 세지 않단다. 아, 개 아프다. 골강들 같아. 와라, 와라. 좀더 모여라. 오라, 오라. 오라. 좀더 많이 모여라.
어우. 그런 거안 오나? 아까 봤던 그거 안 오나? 오, 근데 확실히 많이 기다리니까 쌓이네요, 많이. 아, 사람들이 많이 쌓이네. 그게 와야 되는데. 신기동물 같은 게 와야지 엄청 쌓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너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세상에, 내가 의자가 부서질 줄이야. 아파 죽겠나. 아우. 녹음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거 궁금하다. 어우, 가고 쓰러졌는데. 쌓인다, 쌓인다. 쌓인다, 쌓인다. 좀더 기다리는 게 나중에 한꺼번에 얻을 그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 자, 와라 와라, 어라 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오던데. 그냥 운이었나 그거?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진짜 많이 모아봐야겠다. 얼마나 많이 오나. 호객행위 엄청 하고. 이라쉐이 마세. 약간 그 거상 느낌도 나긴 하네. 네네네네네. 아니 왜 안 오니? 좀 와주지 않겠니? 나 그 신비동물 나올 때까지 안 한다. 신비동물 올 때까지 안 합니다. 신비의 동물 용 나올 때까지 안 합니다. 용 나와 나와 나 둘다. 든든든든든든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진짜 안 오네. 든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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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나오네? 너무 안 나온다. 아래 있나? 아래 있니? 응, 아래도 없네. 아래는 안 보이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와, 근데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좋다. 훨씬 사람 많으니까 보기 좋네요. 텅텅 비어 있는 것보단 낫지. 사람 와글와글한 거 보소. 아주 좋소. 아주 좋소. 이 사람들 하면은 한 3,000원까지 벌릴라나? 캘레모케 데스파시토 캘레모케 데스파시토 아, 진짜 안 나온다. 그거 진짜 운빨이었나 봐요. 특이 케이스였나 봐. 그냥 받을까? 뭐, 이 정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 보면은 뭐안 오는 거겠죠. 받읍시다, 그냥. 이건 뭐 어차피 한 번에 다 쭉쭉쭉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3,000원도 안 들려나? 아이, 설마. 와, 3,000원 안 되네? 야, 이렇게 모아도 3,000원 안 되는구나. 너무하다. 괜찮아요, 뭐. 이벤트 레벨 올리면 되지, 뭐. 이거 이벤트 개최하고. 도감으로 새로운 이벤트가 있으니까 봅시다. 대장. 울기만 하고 어쩌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싫으면 반항하면 되잖아. 절대로 사과 안할 거야. 너 같으면 빨리 돌아가. 싸가지가 없네요.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 새로운 캐릭터 할머니. 언제나 만나도 기분이 좋다. 올림픽을 기대한다. 올림픽을 기대하노? 2018년 평창 올림픽? 예, 평창. 뭐 이거밖에 없네요. 추가 된 게. 데스파시토 또 이제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거밖에 없어. 이 세상은 기다림이 미학입니다. 이 게임의 세상은 정말 기다림이 미학이에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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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기다려 데스파시토 캘라모카.
그게 진짜 많이 보네. 그 희한한 그 희귀 생물 오면은 피버 터진 거 마냥 엄청 버네. 그때 6천원 벌었거든요. 내가 엎어져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도 그거 나왔을 때 6천원 벌었으니까 이번엔 좀더 많이 벌수 있을 거야. 이벤트 시골 선착. 뭐 느낌이 없네. 특이사항 있니? 특이사항 없습니다. 충성. 충성. 위에 있겠지? 사람들은 확실히 많이 와요, 이제. 좀만 기다리면 많이 와. 그 특이한 애들이 안올 뿐이지. 야점 같은 거를 조금 레벨업을 더 해야 되나 봐. 오늘은 의자가 떨어지니까 의자가 떨어져 버렸네, 의자에서. 의자 하나 부숴먹었어. 진짜 의자 어떡하지? 세상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여기서 이제 라이더 한판 해주고 오면은, 또 꺼졌어.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오늘 뭔가 잘안 되네. 왜 그러지? 왜 그러니? 오늘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라이더 하고 온다. 형, 라이더 하고 올게. 라이더 한두 번 하면은 바로바로 모이지 않을까? 아오. 뽕. 뽕. 과도하게 돌아줘서 안 받기. 아, 일자 얻어주시고. 좋댔어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며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아빠 찾아 엄마 찾아 나르는 나르는 마리네르르 달려와 와. 좋았어.
뭔데? 왜 지 혼자 돌아? 세상에 자기 혼자 돌아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에? 자가 동력이야? 붐 시작할래게. 이렇게 돌아주시면 1점 획득이 가능한데 죽습니다. 에... 너무 그런 조금 오바스러운 그거였다. 아,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며 이미 솟는 꼬마다 동차. 앙! 한 바퀴 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은 아래 점수에서 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세요. 이 게임을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게임입니다. 뭐다? 인생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하지만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쭉 내려갔다가 한 바퀴 이렇게 땅 돌아주면은 점수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욕심을 부려도 된다는 점. 사람이 머리를 써야죠. 이거는 욕심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지능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돌면 안 돼요. 죽어요. 저기가 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앙뚜또아. 좋아요. 앙뚜또아까지 완벽했습니다. 한바퀴 돌고 자 올라가. 앙뚜또아. 여기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 두 바퀴만 딱 돌아주시고 저 맵을 봤죠?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로로로로로 쭉 올라가서 더 하나 두 바퀴. 여기서는 기다려주시고 요때 딱 타주시고 한 바퀴 지금 돌아주시면 1점 2점. 여기서는 한 바퀴 요거를 쭉 밀어주셔야 돼요. 근데 과도하게 미시면은 저기 넘어가서 다음 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쌩까 주시고 여기서 좋아요. 요거는 그냥 딱 봐도 알겠죠? 요거 올 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이런 개 같은 지옥의 양팔입니다. 여기는 진짜 개 운빨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는 운빨이기 때문에 뒤지세요. 게임 끝입니다. 좋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좋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들로 모자라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기 왜 달 동네지? 근데 왜 진짜 그 뭐냐 이렇게 안 나온다. 잘 안 나오네요. 그거 희귀동물 그게. 뭐 일단은 뭐 다 얻어줍시다. 이래봤자 얻는 거는 1000원. 새로운 추억의 물건이 생겼다. 새로운 편지도 얻었습니다. 약 900원가량이 얻어지네요. 이래봤자 900원밖에 안 얻어지네. 효율 개 씹 핫타치. 도감 가서 봅시다. 자 누구의 편지일까? 동양. 망루를 보았니? 훌륭하지? 그건 내가 정성들여 만든 망루야. 네가 타도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동양이가. 동양이 뭐였지? 자 그리고 야끼소바. 철판테지 연주 때는 국수와 소스의 광상궁. 야점계의 동쪽의 장수이다. 야점계의 짱이란 소린가? 얍얍얍얍얍얍. 나걸 들어봐봐. 확실한 어나더 레벨. 얍얍얍. 래퍼 딱지를 대는 중이지 않음 쓰러. 몸잡고 살아가고 싶어 예술가의 길로. 확실히 단단해져버린 내 신념과 이거. 새 역사는 다시금 서진의 내 발자 제로. 아직은 내 삶 그 삶을 위한 고된 걸 원해. 아니 뭐 봐야 와 단순히 내 발자 부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하지만 나는 여전해
다시 시작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날아오는 발라보이카 날라봐 미쳐라. 자, 내 앞에서 얌얌얌 거리지 말아라. 난 비와이에 핑해버리니까. 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짜라 짜라 짜짜짠 짜라 짜라 짜짜짠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야, 사람들 좀 더 모아봅시다. 기다려서 이번에 한번 딱 모아보고 3천억 딱 벌고 딱 그 가게 흥하고 탁짝 빠지는 걸로. 계획 아주 잘 세웠죠? 좋아요. 저저저저 사람들이 다섯 명 모이고 그렇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빨리는 안 모여요. 그렇게 빨리는 안 모이는데 어느 정도 모이니까. 어느 정도 모이긴 하잖아. 이 정도 와준 게 어디야.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피를 봐야 된다고. 피맛을 좀 봐야 돼. 스고이네. 스고이 스고이네. 아, 이벤트 야점. 이 사람들 다 하면 3,000원 되겠다. 3,000원 합시다. 자, 좋아요. 3,000원 됐죠? 야점으로 가서 야키소바 3 레벨을 해줍니다. 3레벨 5,000원 필요해? 와, 진짜 미쳤다. 이라쌰이마. 아야, 목 계속 이렇게 쓰니까 안 되겠다. 야, 목 계속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목이 아다리가 나가네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뭐야? 와, 경찰 세 개나 줘? 와, 개쩐다. 그러면 일단은 추억 축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해서 따로 이렇게 시간 나중에 되면은 가져와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준비 조금 해가지고 좀 회금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내일 중에나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추억 축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였습니다. 재미 보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